다음 뉴스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을 맞아서 몇 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검토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분간 장관 교체는 없다며 한 번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개각을 하진 않는다며 차관을 교체했으니 당분간 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근 구체적인 부처 이름과 교체 사유까지 언론에 보도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 다만 일부 부처에 대한 인사추천과 검증 작업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주엔 꼭 필요한 곳에 인사는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국 전환이나 쇄신을 위한 전면 개각 또는 총리 교체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도 감안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